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아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구조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유속도 빨라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진도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실종자의 가족들은 어제부터 뜬눈으로 밤을 새며 생존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관 군경이 대거 투입돼 구조 작업이 오늘 아침부터 재개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행 상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진도는 오늘 하루 종일 날이 흐리고 비바람이 불어 선체 진입에 실패하는 등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고려해 선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고 해역의 유속이 매우 빨라 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전 중에 세 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9명, 생존자는 179명, 실종자는 287명입니다.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은 현재까지 75명이 구조된 상태로 여전히 240여 명의 생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조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이곳 진도체육관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조속한 구조작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더딘 작업에 거세게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인양 작업은 이르면 내일 오전 시작될 예정이지만 완전 인양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진도에서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